네, 안녕하십니까. 동명대학교 박사학원 김자오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한 논문 주제는 중국 대학의 교육 서비스 품질, 행정 서비스 품질, 물리적 환경이 대학 만족도와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일단 목차를 살펴보시면 총 다섯 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일단 서론을 살펴보면 일단 연구 배경과 목적에 대한 현재 중국의 대학은 대체로 재학생 수가 3만 명 이상의 대규모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첫째 교육 측면의 문제는 대부분의 수업이 대강 당겨서 200명 이상의 많은 학생이 같이 수강을 하다 보니 수업의 질, 출석 체크, 교수 간 상호작용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둘째, 중국 각 지역마다 교육 환경이 차이성을 존재하고 있어서 학교마다 교육의 질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이대 교육 환경과 교육 서비스의 질적 차이로 인해 대학별 교육의 창의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중국의 대학 교육 서비스 품질의 질적 개선과 대학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대학별 창의적인 교육의 혁신에 의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습니다. 이론적 배경. 교육 서비스 품질은 고객이 서비스를 누릴 때 만족하는 정도에 따라 제이용 의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연구소에 따라 서비스 품질을 다양하게 정리하고 있으며 교육을 서비스로 보는가의 관점에 따라 교육 서비스 품질을 다양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교육 서비스 품질은 교육 서비스는 서비스의 특성인 무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플라웨어의 연구를 따르면 사람을 대상으로 한 무형적인 행동이 바로 서비스이며 고객은 서비스 제공자의 회원 관계로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교육 서비스는 변화성과 소멸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센터워크 하우스 등 연구에 의하면 동일한 서비스 제공에 의해 강의가 되거나 동일 과목을 강의하여도 교실이 다르면 학생은 다른 서비스를 제공받는다고 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 품질. 김정일 연구에 따르면 행정서비스를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의 욕구와 기대감을 충족시켜줌으로써 고객의 만족을 달성하고자 하는 고객 지향적인 서비스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객 지향적 행정이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이 아니라 고객을 위한 고객과 함께하는 행정을 말하며 고객이 어떤 서비스를 필요로 하며 고객에게 이를 어떻게 궁금할 것인지 등의 사항을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그에 관한 고객의 견해와 판단을 구하는 것입니다. 대학 행정 서비스 품질은 대학의 기능, 즉 교육, 연구, 그리고 사회봉사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학의 목표를 합리적으로 설정한 후 그 목표 달성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적절히 확보, 배분하고 능률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교육 목표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는 일련의 서비스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리적 환경. 일반적으로 물리적 환경이란 추상적 환경이 아닌 감각적으로 지각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박글의 연구를 따르면 물리적 환경은 크게 세 가지 분주로 구분되었는데 주변 요소와 디자인 요소, 사회적 요소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변 요소에는 즉각적으로 인지되지 않는 실내 온도와 조명 등이 포함되며 디자인 요소는 색상, 건축미 등과 같이 가시적으로 쉽게 지각될 수 있는 미적 요소와 배치 안전성 등의 기능적 요소를 포함합니다. 사회적 요소는 고객과 종업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고객 종업원의 및 종업원의 수 및 친절성 등을 포함합니다.
피트널의 연구에 따르면 물리적 환경을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하였는데, 즉 시설 중심은 온도, 조명, 음악, 향기 등 오감에 영향을 미치는 공조 환경, 그리고 서비스 접점에서 관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공간 배치와 기능성과 내외부의 정보 전달을 위한 3층 신호 조형물로 구분하였습니다. 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박물관, 극장, 리조트, 레크레이션 센터, 경기장과 같은 레저 서비스 공간들을 대상으로 물리적 환경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는데, 이러한 레저 공간들은 제공되는 제품의 품질 자체보다 고객의 감정적 반응이 우선시되어 서비스에 대한 경험과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한 만족도. 고객 만족이란 제공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기대에 부응함으로써 그것이 고객의 사회적, 심리적, 물질적 만족감을 주고 순간의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지속적인 구매 활동과 수평적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커뮤니케이션 사이클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올리브의 연구를 따르면 고객 만족을 고객이 인지적 판단 아래 제품이나 서비스 만족 상태가 정치적으로 관점에서 유쾌한 수준에서 제공되거나 제공되었는가에 대한 판단이라고 정의하였고, 일반적으로 고객 만족에 대한 개념화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크게 결과적 관점과 과정적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결과 측면에서의 정의에 대해서는 소비자 가치의 대가에 대하여 적절 또는 부적절하게 보상되었다고 느끼는 소비자의 인지적 상태, 구매한 특정 제품, 서비스, 소매상, 쇼핑, 구매 활동 등과 같은 형태와 관련된 상정적 반응, 소비자가 소비 경험에 발생한 종합적 상태 등으로 정리할 수 있고, 반면 과정 측면에서는 소비 경험이 최소한의 기대치보다 좋았다는 평가, 선택된 대안이 그 대안에 대한 사전 신념과 예측이었다는 평가, 사전 기대와 소비 후 지각된 제품 성과 간의 차이에 대한 소비자 반응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학생 만족도 개념의 도입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모든 교육기관의 주요 목표로 되었습니다. 학생의 만족도 향상을 더욱 큰 경쟁력을 얻고 신입생을 유치하고 현재 학생을 관리할 수 있기에 학생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학생의 만족도는 교육기관이 제공한 서비스 품질상의 노력에 의하여 결정적으로 대학은 학생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학생들의 욕구를 만족시켜야 하며 대학생의 학습 경험, 대학 환경, 진로 준비도, 학업 성취도와 전공 만족도 간의 관계를 탐색한 박혜영의 연구에 의하면 대학생의 학습 경험, 대학 환경이 진로 준비도 등을 학생 개인적 차이에 따라 상이하지만 대학생의 학업 성취도와 전공 만족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대학 충성도. 마케팅 분야에서의 충성도 개념은 특정 상표 및 브랜드 가치의 선호 및 심리적 몰입의 상태 또는 선호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향후 반복해서 구매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하게 되는 소비자의 행동 의도로 정의됩니다. 정유라와 차석빈의 연구에 의하면 학생 충성도는 교육 서비스를 받은 학생들이 교육 서비스 만족 여부에 따라 모교를 타인에게 추천을 하거나 동문회 참가, 기부금 납부 등의 방법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대학의 충성도는 대학과 학생 간의 관계성 개념으로 보고, 연구에 따르면 충성도를 교육기관에서 학생이 학습하는 기간에 또는 졸업 후에도 교육기관에 같이 가지는 충성의 정도라고 정리하였습니다. 김유광의 연구를 따르면 교수, 직원, 교육시설, 교육성과 만족도가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안토는 진실한 충성은 고객이 비충성 고객보다 더 만족하며 서비스에 만족하면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충성을 강화한다고 하고 이는 긍정적인 만족이 강한 충성도를 이끈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브라운의 연구에 따르면 교육 서비스 품질이 학생 만족에 영향을 주고 학생 만족이 학생 충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연구 모형을 살펴보시면 본 연구의 최종적인 목적은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를 누리며 학생이 서비스를 거쳐 만족도와 충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각 하위 요소를 분석하고 각각의 요소들 간에 어떠한 구조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며 실증적 연구는 중국 대학교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설문지는 대학의 교육 서비스 품질, 행정 서비스 품질, 물리적 환경, 대학 만족도, 충성도 등 요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중국 대학교의 교육 서비스 품질, 행정 서비스 품질, 물리적 환경을 독립 변수로 설정하고 대학 만족을 매개 변수로 설정하며 종속 변수는 충성도로 설정하여 각 변수 간의 구조관계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연구 가설을 살펴보면 총 4개의 가설을 설정하였습니다. 대학 가설 1. 대학 교육 서비스 품질은 대학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가설 2. 대학 행정 서비스 품질은 대학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대학 가설 3은 대학의 물리적 환경은 대학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가설 4는 대학 만족도가 대학 충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사 설계. 조사 대상의 선정은 현재 중국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일반 대학생으로 하였으며 13개 다양한 전공 계열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조사 결과 총 450부의 유효 설문지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연구 모형에서 제시한 대학 교육 서비스 품질 5개 항목, 대학 행정 서비스 품질 5개 항목, 물리적 환경 5개 항목, 대학 만족도 4개 항목, 대학 충성도 4개 항목에 대해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조사된 자료의 분석을 위한 통계 처리 방법 SPSS26과 AMOS26을 활용하였고 조사 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실증적 연구에 사용된 측정 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신뢰성 분석과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집중 타당도 검증을 위한 확인적 요인 분석, 판별 타당도 검증을 위한 상관 분석 및 연구 가설 검증을 위해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자료의 일반 특성을 보시면 자료의 일반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 형성에서는 남성이 57.2%, 여성이 47.3%로 나타났습니다. 전공 계열은 교육학이 9.6%로 가장 많았으며 애학이 9.1%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공학 8.4%, 법학 8.2%, 역사학 8%, 철학 7.6%, 농학 7.6%, 군사학 7.6%, 예술학 7.3%, 이학 7.1%, 문학 6.9%, 관리학 6.7%, 경제학 6% 등 고려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년 현황을 살펴보면 3학년이 27.1%로 가장 많았으며 4학년이 25.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현황에서 대학이 있는 본 지역 출신이 50.2%, 타 지역 출신이 49.8%로 나타나 본 지역 출신과 타 지역 출신의 학생이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측정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을 보시면 원 연구에서 중국 대학교의 대학교 서비스 품질, 행정 서비스 품질, 물리적 환경, 대학 만족도, 대학 충성도 등 구성 개념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을 위한 신뢰도 분석과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측정 항목의 구성 개념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중성분 요인 추출과 베리믹스 회전, 직교 회전 방법에 다른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아이덴 값이 1.0 이상의 요인을 분석에 이용하였습니다. 분석 결과는 표에 보는 바와 같이 총 5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요인 설명력은 67.144%로 나타나 요인 분석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KMO의 표준 적합도는 0.914로 나타나 요인 분석을 위한 변수 선정이 바람직함을 알 수 있으며 요인 분석 모형의 적합성 여부에 나타내는 배터리 구형성 검정치는 X제곱은 5450.28, 자유도는 253.000, 여유 확률은 0.000으로 공통 요인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한 신뢰성 분석 결과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크롬바 알파 값이 최소 0.793 이상으로 모두 적정한 것으로 나타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적 요인 분석. 본 연구에서는 다 항목을 이용한 각 측정 항목에 대한 단일 차원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최종 결과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분석 결과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종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는 적합도 지수값 X제곱은 250.453, RMR은 0.0550, GFI는 0.954, HFI는 0.940, NFI는 0.955, CFI는 0.992, IMSA 값이 0.012 등으로 확인적 요인 분석이 모두 일반적으로 추정 기준치를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복합 신뢰도 CR 값이 추정치 0.7 이상, 평균 분산 추출 지수 AVE 값이 추정치 0.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집중 타당도가 확보된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관관계 분석.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에 의해 집중 타당도가 검증된 각 요인들 간의 판별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각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대각선의 분산 추출 지수 값의 제곱근 값과 비교하여 볼 때 상관 개수 값이 큰 값이 발견하지 않아 판별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 모든 항목이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관 개수 값이 0.7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변수들 간의 다중 공정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데이터의 적합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 가설 검증 결과입니다. 연구 가설 결과를 살펴보면 가설 1의 T값은 4.559, P값이 0.000으로 통계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설 1은 채택되었습니다. 또한 경로 개수 값이 양의 값에 나타나 대학 교육 서비스 품질은 높을수록 대학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가설 2의 T값은 5.145이며 P값이 0.000으로 통계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해 가설 2도 채택되었습니다. 또한 근거 개수 값이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대학 행정 서비스 품질이 좋아질수록 대학 만족도가 좋아진다고
좋아진다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가셀 3의 T값은 7.402로 나타났으며 P값이 0.000으로 확인되어 가셀 3은 채택되었습니다. 또한 근무개수 값이 양의 값에 나타나므로 물리적 환경이 좋으면 대학 만족도가 좋아진다고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셀 4는 T값이 9.542, P값이 0.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가셀 4도 채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근무 개수 값이 양의 값을 확인할 수 있어 대학 만족도가 높을수록 대학 충성도를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살펴보시면 본 연구의 시작점과 한계를 살펴보면 본 연구는 중국의 대학이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교육 서비스가 실제로 학생들에게 만족도를 향상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실증적 연구를 통해 규명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러한 결과로 인해 중국 대학교의 교육 서비스 품질이 대학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교육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면 만족도도 향상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대학교는 재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대다수의 경우 5개에서 6개 반 학생들이 같이 수업을 듣기 때문에 교수자가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생의 출석 체크, 교수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 등 과정이 거의 불가능하니 이러한 부분이 보완을 하면 교육 서비스의 품질이 향상할 수 있어서 학교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둘째, 대학의 행정 서비스 품질이 대학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의 액수를 높여주거나 취업 박람회를 많이 열어주는 등 행정적인 지원 횟수를 늘리면 학생들이 더 많고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학교에 대한 만족감을 느껴 만족도가 향상하기 마련입니다. 셋째, 대학의 물리적 환경이 대학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알 수 있습니다. 대학의 물리적 환경이 좋으면 좋을수록 학생들이 대학에 대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 되었고 학교의 편의시설, 교통, 구내식당 등 생활공간이 많이 마련을 해주면 공부 외에도 재미있는 대학 생활을 즐겁게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며 물리적 환경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학 만족도가 대학 충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누리고 게다가 시설이 좋은 캠퍼스에서 공부하고 졸업을 하게 되면 학교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 모교의 지속적인 후원이나 지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 대학의 대학 만족도와 대학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들의 구조관계를 밝힘으로써 학문적인 시사점과 시행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등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대학교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몇 개의 대학을 서로 비교 분석을 하면서 차이점을 도출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